제하수도 89도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살짝 커브길이죠? 네. 지난 추석 연휴 때입니다. 앞에 차가 서 있네요. 어이쿠! 이런. 차가 한 바퀴 돌아서 옆으로 누웠습니다. 어허. 앞에 왜 서 있었을까요? 그 차가. 자, 앞차입니다. 앞차. 앞차. 잘 가다가. 네, 아빠가 운전하시고, 애기랑 엄마는 뒤에 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이런. 자, 제하수도 80도로. 아이고, 애기 울어요. 애기가. 아이고, 내리지 마. 아이고, 다행히 애기 울음 그쳤네요. 예. 아, 차를 빨리 좀 안전한 데로 옮겨야 될 텐데. 안 다쳤어? 엄마, 괜찮아. 네. 왜 이런 사고 났을까요? 아이고, 서로 걱정을 해주시네요. 아, 아기 때문에. 에이. 예. 이제 트렁크 꺼내려고 하는데, 예, 저기, 저, 뭐예요. 트렁크 문이 안 열려요.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SUV 차량이에요. 예. 그래서 안쪽에서 이제 트렁크 꺼내려고. 이제 뒷문을 해서 꺼내려고 이제 가는 사이입니다. 요찬 지나갔어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 뒷문을 열고 이제 삼각대 꺼내려고 막 하는 중이에요. 여기서 안 돼갖고 문이 안 열려요. 열려고 그러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뒷문 열러 갈 겁니다. 문이 가드레일하고 붙여서 찌그러져서 안 열려서. 자, 뒷문 열고 뒤에서 삼각대 꺼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뒤에 차가 안 대옵니다. 예, 이런 사고였습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요. 예, 여기 있어요. 아기가 오빠 괜찮아? 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디에 타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아빠, 엄마는 앞에 타고 아기는 베이비 시트 뒷좌석에 앉혔는데 목을 이렇게 돼서 숨을 못 쉬어서 목 세워주려다가 사고 난 거군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빠는 앞에 타고 있었고요. 엄마는 뒷좌석에 베이비 시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엄마가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숨을 못 쉴까봐 걱정해서 제가 아기 이렇게. 아, 그때 여보, 아기 목 좀 세워줘. 그랬으면 됐는데 아니,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그러다 사고 난 겁니다. 에이, 참나. 아, 여기에 대해서 뒷차는 앞차가 거기 왜 서 있었느냐 해서 앞차 과실 30%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차 과실 30%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제한속도 80도로잖아요.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네, 앞차 30%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삼각대권에 뒤쪽에 설치한 시간 없었나요? 제 블랙박스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사고 후 2분 14초 걸렸는데요. 트렁크가 고장이라서, 예, 뒷문을 열려고 하는데, 트렁크가 안 열려서 뒷문을 열고 이제 거기서 이제 트렁크에서 꺼내려고 하는데요. 아, 저는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아, 트렁크 고장은 중앙분리 펜스로 부셨기 때문인가요? 얼른 저 오른쪽으로 뺄 생각을 못 하셨나요? 아니면 112나 119에 신고하면서 뒤쪽으로 이동해서 옷을, 뒤쪽으로 가서 옷을 막 흔들어 줬더라면, 네, 그런 생각을 못 하셨나요? 아, 트렁크 고장은 왼쪽 가드레일과 부딪힌 후 1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바퀴 휠이 완전히 분리돼서 차량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 깜빡이 켜고요. 아, 차량 뒤편을 이동해 손을 흔들고 여러 차량 보낸 뒤에 아, 이제 삼각대 꺼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뒷자리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뒤차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아, 예. 트렁크를 강제로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아서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갑작스레 발생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블박차 차종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렌토네요, 소렌토. 네. 그러니까 SUV. 그래서, 소렌토, 트렁크 문이 안 열려서 뒷문으로 해서 꺼내려고 그러다가요. 예. 아,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요. 진짜 차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뒤에서 오던 차가 이때, 예, 뒤집어지죠. 아, 근데 다행히 차에 타고 있던 엄마랑 아기가 크게 다치진 않았답니다. 정말 진짜 초른이에요. 네, 2주였대, 2주. 진짜.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여보, 여보, 차에서 내려! 그렇게 못하죠. 내리지만 내리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사고 난 다음에, 여기 커브에서, 아, 저럴 때 아기 목을 세워, 간호주려고 좀 안전한데 세워서 그랬더라면 좋았겠죠. 근데 한 손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요. 예. 아이고, 살짝 커브길이기도 하고요. 아, 정말 이게, 예, 아이쿠. 이거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예. 자다 깼어요, 이제. 둘다 자다 깼어요. 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그렇죠. 뒤에 차들이 쌩쌩 오니까 내릴 수 없죠. 앞으로는 아기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자더라도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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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든가. 아니면은 좀 안전한, 네, 좀 휴게소라든가, 또는 졸음쉼터라든가, 아니면 넓은 갓길이라든가. 아,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온 가족이 모두 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커브길에서는요, 속도를 좀 줄이세요. 이 커브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커브길은 속도를 좀 살짝 줄였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미리. 그리고 여기서 차 근처에 계시지 말고요. 뒤쪽으로 좀 와서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쯤에서 이 가드레일이 옆에 서갖고요. 뭐 이제 옷, 색깔 있는 옷이 좋습니다. 빨간 옷 같은 거요. 그런 걸 흔들어 줬더라면 오는 차들이 미리 볼수 있었겠죠. 네, 비상등 켜놓고, 그리고 뒤쪽에 와서 좀 저럴 때는 옷을,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112, 119에 도움을 청하고 뒤쪽으로 걸어와서, 그래서 뒤쪽 좀 멀리, 여기 한 여기쯤에서, 뒤쪽, 여보 당신 있어? 거기 그러면서 한 여기쯤에서, 예, 옷을 흔들어 줬으면은, 그래, 그러면 옷을 흔들어, 여기 뭐 있나 보다 속도를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번 사고는 진짜, 이제, 누구나 다, 예, 당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여러 가지를 좀, 이제, 알려주는, 그 조심케 하는 그런 영상이네요. 아기랑 엄마랑, 예, 빨리, 좀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은 내 사정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법원에서는 뒤차 입장에서는 거기 차가 서 있는 걸 어쩌란 얘기냐. 다만 뒤차도 커브길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좀안 보이는 속도를 줄였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지금 뒤차 70, 앞차 30. 네, 그거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 30%의 과실,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이번 사고로 앞으로 엄마, 아빠, 아기, 평생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는 사고 내지도 당하지도 않는, 네, 그러한, 네, 액땜? 네, 액땜이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는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기 데리고 밤에 이렇게 산책하실 때도 있겠죠? 네, 이분 진짜 큰일 날 뻔하셨는데요. 요 부부께 제가, 밤에, 저럴 때 만약에 밤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사고는 더 위험하죠. 그럼 밤에는 반광 점퍼 입으시고 이쪽 뒤로 와서요. 한 이만큼 와서 후레쉬 막 돌려주면은 환하게 잘 보여서, 예,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산책할 때 입으시라고 엄마 아빠께 반광 점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댓글로 적어주세요. 운전자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 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 사건 선임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의 1에서 3급 시 가입금액 한도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4-0070 1644-007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